지난밤 내리던 비가 모두 그치고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스한 햇살에 활동하기는 좋습니다만 자외선이 갈수록 강해지는 계절입니다. 자외선 피해와 차단법을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까지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 도로를 촉촉히 적셔주었는데요.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눈부신 파란 하늘을 맞아 수성모세는 335호 산책 나온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가운 햇볕에 공기질도 깨끗해 앞산 충온탑에선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보이면서 이곳 대구 도심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시야가 아주 깨끗합니다. 햇살도 따뜻하게 비치면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습니다. 강한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해를 입히기 쉬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노출이 많이 될때그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암 등 여러 가지 색소성 질환 등 피부염이 악화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더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11시에 3시 사이가 자외선 광량이 굉장히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두껍게 발라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수십 분 이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장시간 햇볕 노출을 삼가야 하고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